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 어디서 참이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웃는 그 최고로 행복한 너. 너의 따뜻한 그대 손이 차갑게 차갑게 식어 있을 때, 너의 강했던 그 마음이 날카롭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잡아줄게 안아줄게 살며시 끝으로 작은 위로 만든다면 좋겠어. 언제나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내 맘 넌 다 몰라도 돼. Yeah. 가슴이 소리쳐 말해 자유로운 내 영혼. 언제나 처음에 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걸어왔던 시간보다 날이 더 많아. 너 같은 사람도 없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 걸.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웃는 그런 최고로 행복한 너. 다는 것 그것 딱 하나뿐. 언제나 감사해 내가 너만큼 그리 잘할 수 있겠니. Yeah. 가슴이 소리쳐 말해 자유로운 내 영혼. 언제나 처음에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걸어왔던 시간보다 너무 날이 더 많아. 같은 사람도 없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 걸.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웃는 그런 최고로 행복한 너. 있잖아 조금 아주 조금 나 솔직지만 넌 말라 소금. 태양보다 뜨거워 내 맘 좀 알아줘. TV쇼에 나오는 걸들은 무대에서 빛이 난 대로 넌 언제나 눈부셔. 내가 미쳐 미쳐 baby 사랑한다 너의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나. You and I it's so fine. 너 같은 사람 있을까. 사랑해 oh 내게는 oh 장난뿐이란 걸. 바보 같은 나에게는 전부라는 걸 알아줘. 같은 길을 걸어왔어. 우리 서로 닮아가고 있잖아. 놀라울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사랑할 뿐이야. Oh, yeah. 같은 사람도 없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 걸.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서.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웃는 그런 최고로 행복한 너. 같은 사람도 없어. 여러분, welcome to our show. 디오빠 동해와 유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테니 쇼. 네, 데니쇼 없는 월화수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네, 데니와 함께 목꿈 누리세요, 별님들. 자, 우리 별님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음악 큐!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라랄라랄라. 우리 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별님들 안녕. 우리 별님들 안녕. 안녕.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아우 별, 어 별들이 엄청. 야 어제 밤에 네. 유성 엄청 쏟아졌대요. 어 그래요? 네. 그 한 120년 만이라고 그랬나? 어제 밤에 밤부터 새벽까지. 근데 저 보진 못했는데 그게 네. 불빛이 없는데 이렇게 가서 봐야. 아 근데 용인에선 되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아, 어제는 제 숙소에 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오늘 이게 별들을 또 보니까 반갑네요. 혹시 유성 찍으신 분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이라도 찍었으면 혹시 네. 한번 올려주세요. 그 별똥별이라고 한 번이라도 봐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있어요? 적은 있어요. 와. 어느 날 네, 본 적 있었던. 너무 신기하게.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냥 쑥 떨어져요. 퓨웅 끝.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없긴 한데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신기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방송 이후에 별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왜 또 어디로 움직였어 또? 풍문으로 듣기를 네. 동원 참치를 뒤집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아 네? 동원 참치를 이렇게 그냥 뒤집어 놓으셨다고? 아 그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네.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궁금해요. 우리 별님들 사연 만나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닉네임 지민님께서 네. 우리 지민이가 동원 참치에 매우 진심인 울 디엔이 오빠들. 저도 오빠들이 동원 참치 모델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여 네. 동원 참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오빠들을 뉴 광고 모델로 추천한다는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오빠들이 꼭 동원 참치의 광고 모델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별님들도 언능 동원 참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추천하는 말 한마디씩 남기세요. 와 진짜 글을 남겨주셨네. 아 진짜 네. 보면 안녕하세요. 평소 동원 참치를 즐겨 먹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감히 동원 참치의 새로운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추천드리는 뉴 모델은 동원 참치를 아주 애정하고 있는 슈퍼주니어 DN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아, 네. 예. 여기 써주셨네. 은혁과 동해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인 데니쇼에서 고추 참치를 이용한 특별한 레시피로 아주 맛있게 먹방도 하고 그 유명한 조정석님과 손나은님의 참치 광고도 따라했거든요. 예. 야 이렇게 또 길게 정성껏 네. 써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별님들이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시네. 든든하네. 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게 그 저희가 10주년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앨범에 네. 같이 뭔가 콜라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에 저희 별님들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거 여러분이 꽂아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굉장히 짧네요. 오, 근데 와. 임팩트 있습니다. 한 줄로 서현님입니다. 데니 오빠들 동원 참치 광고 땡겨. 그래, 땡겨봐야죠. 아니 이분도 여기 홈페이지에 써주셨네. 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슈퍼주니어 동해 은여. 광고 모델로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원 참치 평소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네이버 나우에서 슈퍼주니어 동해 은혁이 데니쇼에서 동원 고추참치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또 CF 패러디까지 하며 동원 참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써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정말 많이도 가주셨네. 네. 데니가 동원 모델 안 하면 누가 안 되니? 님께서 오빠들 저 동원 선생님들께 대니 어필하고 왔습니다. 네.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카테고리에 들어갔더니 팩스, 서신, 이메일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더라고요. 이왕 어필하는 거 영상까지 첨부하고 싶어서 이메일로 대니 오빠들 자랑 좀 하고 왔습니다. 저 영상까지 올리셨어요?
영상까지 올리셨나 봐. 네. 관계자분들이 꼭 동원참치 찐팬인 데니를 알아보시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영상을 첨부를 해주셨네. 네. 사랑해요 동원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동원참치. 아, 메일을 보내셨구나. 관계자 선생님들. 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빠들이 고추참치에 정말 진심이에요. 오, 그럼 앞으로도 한국인의 밥심을 밥상을 책임지는 참치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해요 동원. 야, 우리 별님들도 진심이야 지금. 아, 되겠네요. 네? 되겠어. 네, 가자. 네, 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닉네임 해와 달. 데니셔 동희 오빠, 은혁 오빠, 저 동원 참치 고객센터 게시판에 진짜 글 남겼습니다. 네. 답변을 보니 검토해 본다고. 어머나. 진짜로? 동의... 네. 답변을 남겼어. 동희 오빠, 은혁 오빠, 추석 되기 전 CF 가즈아! 가즈아! 네. 오빠들 CF 찍으시면 저 또한 뿌듯할 것 같습니다. 데니쇼 덕분에 소비자 글도 올려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추석 선물 아시죠? 네? 우리 친지, 우리 또 가족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들, 전부 다 참치 돌리세요. 참치 세트. 네? 어, 예전에는 뭐 막 고기 돌리고 이랬는데, 네. 요즘 이렇게 뭐 여러분 그 이 시국에 또 벌이도 그렇게 막 좋지 않을 텐데, 고기 이런 것보다는 참치, 참치로 갑시다. 예. 아,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 이거 읽고 싶은데 이거. 돋보기 드려요? 돋보기 맞출 때가 됐다. 노안 왔어요, 노안? 아니, 노안이 아니라 이거 보여요, 이거. 제가 읽어드려요? 동안 참치 광고주님, 은혁 오빠, 동혁 오빠 너무 사랑한대요. 예? 이건 말이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고요? 그 뒤에 게 안 보여. 아, 건강을 드리는 홍보 영상 아닌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 건강을 드리는 홍현 건... 고객이 죽입니다. 고객 등록 전화했습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아 답변이 온 거구나. 당사 아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고객님 말씀은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며 막내? 막내? 뭐야? 잠시만요. 뭐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 둘째 줄 거의 그 3분의 2 지점까지 읽었어요. 감사드리며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어 기도하겠다는 건가요? 아 뭔가 행복 아 행복 뭐 평온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눈 아파. 아니다 다르게다. 개원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원을 도와드려요? 감사합니다. 눈 아파. 자, 우리 이분들 선물 드려야 돼. 이분들은 한 세 개씩 드리죠. 한 번에 세 개씩 드려요. 가시죠. 지민 님. 자, 1 2 3 1 2 3. 지민 님 1 2 3. 서현 님 7 8 9. 네, 자, 우리 지민 님.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1만 원권. 던킨 6,000원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5,000원 상품권. 우리 서현 님께는요. 베스킨라빈스 3,000원 상품권, 던킨 3,000원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1만원 상품권. 자, 그리고 데니가 동원 모델 안 하면 누가 한 데니님께 문화 상품권 1만원권, 던킨 5,000원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5,000원 상품권. 에, 그리고 해와달님께 던킨 2만원 상품권, 던킨 3,000원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3만원 상품권. 그리고 이분들 참치 보내드리죠. 어? 작가님이 네.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제가 사비로 사드릴게요. 네? 제가 그 고추 참치, 야채 참치, 그냥 참치. 어?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불고기 참치, 아니 짜장 참치인가? 그런 게 있어? 짜장 참치인가 있는데? 짜장 참치가 있어? 네. 그러면은 내가 그럼 고추 참치랑 야채 참치 살게. 그럼 제가 그 그냥 그 짜장 참치랑 그냥 참치, 그냥 참치. 어,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네 분이었죠? 네, 네 개씩 사가지고 네. 저희가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짜장 참치가 있다네 정말. 네, 우와. 짜장 참치 있어요. 오,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아, 먹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별님들 너무 고맙고요. 네. 노래 전에 네. 일단 코너를 그냥 바로 갈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리 별님들과 함께할 신명나는 코너 동해 씨가 한번 외쳐주시죠. 제니와 그때 그 시절 추억하러 떠나자. 뿅, 타임슬립 응답한 제니.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오늘 응답한 데니가 돌아갈 시대는 네. 지난주 소녀시대 효연 씨가 추천해주고 갔던 네. 그 해로 가봅니다. 자, 지난주 효연 씨 영상 한번 주시죠. 네. 바로 2000. 2000. 10년. 2010년. 아, 좋습니다. 2010년 좋지. 2010. Back to the 2010. 네. 자, 소녀시대가 오오오오 오빠를 사랑해 아아 오오오오 오빠를 사랑해 아아아아 많이 많이 해 부르며 전국에 올지라요 마음에 부러졌던 그때도 돌아 제발 그때로.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가 있죠? 불러주세요 한번. 음악 주세요. 아, 맞습니다. 넌 예쁜 미나 좋다고 말해도 난 네가 좋다 미나 누가 전해줘 my baby to my baby 내가 여기 있다고 말야 기다린단 말야 baby you turn it up now. 우리 슈퍼주니어가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나 같은 남자 이거를 열심히 외쳤었던 맞습니다. 네. 네. 가요계의 부흥기를 맞았던 2010년 10년으로 제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렛츠고 갑니다. 자, 가요계를 짚어보기 전에 네. 2010년이 어떤 해였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2010년과 우리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2010년 우리 연결고리 고리. 뭔지 아세요? 아, 뭐죠? 바로 네. 아, 앞에 왜 이 친구가 왔나 했더니 호랑이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흥. 네. 어흥, 그렇습니다. 바로 2010년은 호랑이 띠의 해였죠. 우리 네. 86년생 호랑이 저희 DNA의 해였다는 의미입니다. 네. 관련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2010년 경인년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동물의 왕인 호랑이띠를 타고 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집단의 리더 역할을 잘하는 특징이 있다. 네. 2010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백호랑이띠 해로 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동물띠는 길조로 귀하게 여겨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랑 같이 그 호랑이띠 해외 유명 인사들이 좀 계시는데 네. 베토벤, 오. 마르크스, 오. 그리고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지도자 게오르기 말렌코프, 그리고 장점인, 그리고 탐 크루즈, 예. 짐 캐리, 오. 마릴린 먼로. 그래서 내가 마릴린 먼로 분장을 했었나 보다. 아, 예전에 그 했잖아요. 아, 이게 약간 그 운명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네.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네. 내년도 호랑이띠의 해예요. 맞아요. 네. 내년은 저희의 해네요. 그렇습니다. DNA 난리 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호랑이띠의 해라고 하면 뭔지 기분이 좀 묘하고 또 새해가 바뀔 때마다 나는 또 언제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그렇죠? 해죠. 그리고 네. 뭔가 좀 이 해는 또 나의 해다. 주인공이다. 뭔가 더 그 힘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어떤 괜히 그런 힘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한 데니 2010년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당시를 네. 추억하기 위한 별님들 문자 사연이 또 도착해 있는데요. 아,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해와 달이 된 디에니. 안녕하세요. 바쁜 현생 속에서도 늘 데니쇼를 챙겨 듣고 있는 20대 엘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고 선명히 남아있는 장면과 기억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기억들 중 모두가 잠든 새벽, 불 꺼진 거실에서 부모님과 축구 경기를 봤던 장면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이때가 바로 2010년 6월 남아공 월드컵 나이지리아전.
이기거나 비기면 대한민국이 16강 진출, 지면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경기는 새벽 3시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자고 있다가 부모님께서 예림아 축구한다 경기 볼래? 라고 하자마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았고 부모님과 함께 응원하며 골 넣었을 때 껴안고 골을 외쳤던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데니 오빠들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장면이나 기억들이 있나요? PS 경기는 2대2로 비겨서 16강전에 진출했어요.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아. 그때 이제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했지만 네. 아, 저희가 아쉽게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게 이제 2대 1로 패하면서 네. 8강 진출에는 이제 실패를 했죠. 맞습니다. 또 그 밖에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네, 대한민국 메달 순위가 5위입니다. 대단했어요. 네, 그때 김연아 선수가 진짜 난리 났었어. 네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모태범 스피드 스케이팅, 네 500m 금메달. 소름 끼친다. 네, 이때 있으셨구나. 이상화 그러니까 스피드. 네, 이때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스케이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 이승훈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금메달, 이정수 쇼트트랙 선수님, 네 1,500m 1000m 네, 금메달 두 개. 아, 진짜. 야. 네. 동계 올림픽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없이 제가 또 활동 하는 와중에도 그 월드컵이랑 또 올림픽을 챙겨봤던 당연히 기억이 나고. 맞아요. 지난 또 8일에 도쿄 올림픽이 폐막했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나 좀 그렇죠. 그렇죠. 잘 챙겨도 봤고 네. 또 저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분들 정말 정말 수고하셨다는 네. 말씀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제 그 귀국하셔가지고 막 인터뷰하시고 이런 거 네. 보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선수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때 진짜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거의 레전드였어요, 진짜. 맞아요. 저는 가끔 지금도 가끔씩 영상 이제 보면은 막 짜릿해요, 막. 아 네. 진짜 그거는 정말 저는 너무 저희도. 공연도 하러 다니고 뭐 앨범도 준비해서 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영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정말 그 10초 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그 몇 년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운동을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 0.001초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안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근데 거잖아요. 진짜 이제 경기 그 순간은 정말 10초 안에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진짜 조금이라도 뭐 실수하거나 네. 막 그런 변수가 생겨가지고 네. 막 그 뭔가 좌절하는 막 그런 맞아요. 막 보면은 너무 슬퍼 막. 네. 저 얼마 전에 그거 보면서 되게 슬펐거든요. 그 뭐였지 근대 3종 경기였나 이제 하는데 말을 타야 되는데 네. 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그러면 진짜 안 가는 거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안 가고 그래서 그 우셨어요? 울어. 막 계속 울면서 그게 나오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왜냐면은 그게 그 룰이 그 말을 자기 말이 아니라 네. 이제 그게 이제 가잖아요. 그 나라로 이제 딱 가잖아요. 그 말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배정이 돼요. 그럼 그 말을 이제 그동안 이제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감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그거는 운 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그 하나의 실력인 거죠.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네. 네, 그 같이 시간 보내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 그거 보는데. 이번에 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펜싱도 그렇고 아니 모든 경기를 저는 거의 다 봤는데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꼭 좋은 또 경기 기록을 또 맞아요 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닉네임 지우님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입학 날만 또렷이 네 기억이 나요. 그때가 3월 초라 지붕에 눈이 아직 안 녹고 있었는데 엄마랑 손잡고 가면서 아직 안 녹은 눈과 갓 초록초록한 이파리를 보면서 학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19살 수능생이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2010년대 초등학교 입학한
와, 아기네요, 아기야. 그러네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19살. 네. 와, 수험생. 이 사연 자체가 되게 몽글몽글하다.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그 입학한 날 기억나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원래 8살까지 기억이 안 나나 원래?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들이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데 입학식 네. 날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뭔가 운동회 정도는 기억이 나요. 운동회 그, 막 손잡고 가서 뭐 그게 뭐죠? 운동회 그 무슨 주머니 터트리기였죠? 그거 복주머니? 복주머니 아닌데? 아 콩주머니. 콩주머니라고 그러나? 그 박 터트리는 거 말하는 어,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콩주머니 던져가지고 맞아, 박 터트리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그때가 그 재밌었는데. 운동에 백군 천군 나눠가지고, 예. 그 중간에 이제 그 점심 시간에 네. 가족들이랑 돗자리 펴놓고 아마 이게 뭐 도시락 먹고. 맞아요. 그때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예. 김밥. 김밥. 소풍에만 먹을 수 있는 예. 유일한. 김밥 아니면 뭐 볶음밥 같은 것도 저는 네. 가끔 먹었었고. 그러게 맛있었는데. 예. 2010년에 꼬꼬마 초등학생이 이제 어엿한테. 수험생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있겠어. 뭐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파이팅입니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 김재덕 선수 버전으로 해줘야 돼요. 아, 우리 고3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코리아 고3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코리아 고3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거 코리아 고3 파이팅! 그렇지. 네, 그렇지. 파이팅! 아유. 자, 네. 다음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 2887님, 안녕하세요. 지금 2010년으로 와서 추억여행 중에 사연 보냅니다. 네. 2010년에는 오빠들이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죠. 미소년에서 어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해, 오빠들의 매력엔 한계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었죠. 아직은 미소년 합숙대소 동거. 와 진짜. 어 이게 그 타이틀네임이 이거였어요? 맞아요. 미합대. 아... 미소년 합숙대소 동. 네. 그 우리 애기 친구들이랑 맞아요. 같이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던 때라. 처음엔 오빠들의 모습에 적응이 조금 늦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상쾌해요 게임 덕분에 아 참 많이 웃고 아, 신났던 해였어요. 네. 오빠들이 스케줄 중에 잠이 들면 누구라도 가차 없이 물벼락을 맞은 후에 상쾌해요를 외쳐야 했던 게임이었죠. 맞습니다. 친절하게 휴대폰은 치워주시던 그 모습까지 하나하나 킬링 포인트였어요. 아. 오빠들이라 가능했던 생각만 해도 웃음나는 추억이에요. 기억나요? 우리가 미인 활동 할 텐데 스케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 우리 스케줄 중에 어? 피곤해하지 말고 우리 잠자지 말자. 잠들면 어? 물 맞고 상쾌해요 네. 외치기. 잠을 자지 말자기보다 네. 피곤하니까 네. 그걸 이겨내는 게임을 하나 하자. 아, 맞아요. 그리고 잠은 자기 오로지 자기 방에 있는 침대에서만 자자. 그 외의 장소에서 잠들면 무조건 물벼락 맞기. 그때는 이제 멤버가 네 명만 했죠 사실. 참가 선수가 이제 저랑 동해 씨, 희철이 형 그리고 신동이 형. 아 신동이 형. 네, 이렇게 네 명이서. 신동이 형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했네. 그렇죠. 신 내가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음악 중심이었었던 것 같아. 거기 대기실에서. 아, 음악 중심 맞아요. 몰래 일부러 다른 대기실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잤죠. 마스터키를 그 청소하시는 분이었나? 네. 그분한테 빌려가지고 네. 멤버들이 와가지고 그걸 열고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을 조용히 치우더니 나한테 불벼락. 와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 와.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활동. 하나 더 있어요. 상쾌해요 게임 기억나고 창피해요 게임도 있었어요. 우리가 대기실에 다른 가수 대기실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아, 이혁재입니다 아,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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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맞아. 그 미이나 홍보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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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크,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네.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때 한창 우리가 운동을 엄청 했을 때였어요 아 이때 그냥 뭐 난리 네. 났죠 잠 안 잤죠 이때는 지금 이동의 그 몸을 만든 이 시초가 이때였어요 아 맞아요 네. 이때 시작을 했죠. 지금에 비하면 이때도 좀 되게 좀 스키니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저 때도 아 저 때는 왜 더 부각이 됐냐면 아, 크게 하지 마시다. 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막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잔근육 스타일로 좀 이렇게 완전 아 근데 저게 갈라서 저게 예쁜 거죠 사실. 네, 좀 이렇게 갈라서 만들었었고. 네, 저 때 저희가 이특 형 그리고 저 은혁이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죠?
대명했던 것 같은데. 성민이 형도 아마 살짝 살짝 오픈. 아 맞아 맞아. 했었었어요. 네. 네 그때 저는 이제 종석이 네. 형이랑 우리 내교주님과 네 저희는 운동을 열심히 했었었죠. 말만해 영만 형이랑 아. 같이 네, 스타즈 23 맞아.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네. 보여주시죠. 어 닉네임 202206. 네. 2010년이라면 미이나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열심히 공방을 다니고 드림 콘서트 아송패 등등 콘서트 다니고 틈틈이 올라오는 상쾌해요 게임 영상 보면서 행복감을 느낀 중3 엘프였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 그런 중3이었구나. 중3 엘프 네, 교촌치킨 아, 브로마이드 챙겨주겠다고 교촌치킨이었구나 이때 네, 교촌 가게만 보이면 들어가서 물어보고 얻어다 주며 치킨은 매번 교촌치킨으로 시켜먹은 맞아. 우리 엄마 제일 고마워요. 네. 치킨도 한류다. 아 맞아 그때 이제 한류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하, 장난 아니었죠. 실제로 베트남까지도 가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3명이었나 이렇게 나눠서 여기저기 가서 찍었는데 아, 저는 저랑 규현이랑 예성이 형이었나 아, 누군가 이렇게 3명이서 베트남 가가지고 어, 찍었었던 기억이 나고 어. 왜냐면 실제로 이제 막 교촌 치킨도 한류 열풍을 이제 타고 맞아요. 예, 되게 글로벌 브랜드화 시킬 때였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소희 살살 허니콤보 어? 그때 CM송이었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에일리 씨도 같이 해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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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때 진짜 추억입니다. 아 그때 교촌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네. 네. 미나 활동을 저희가 그때 했었고 네.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너 같은 사람도 없어 활동을 했었는데 요거 미나 인기가 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입으로 좀 얘기를 조금 해드려도 될까? 어 뒤에 나가는 게 이게 콘서트죠. 저게 아니요 아마 시상식이었나? 콘서트인가? 저게 무슨 활동 콘서트인가? 아 콘서트 아니 골든 디스크다. 골든 디스크 저기 해외에서 했던 거. 거기 어디죠? 말레이시아인가? 말레이시아였나? 싱가포르였나? 아니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아. 말레이시아였나? 예. 네. 해외였어. 기억난다. 기억나. 저거 끝나고 아 그럼 이건 2010년도는 아니에요. 아 어, 맞아요. 이거 하고 섹시 프리 앤 싱글까지도 했었어요. 아, 이때. 아 맞네. 예. 2013년인가 4년 아 아무튼 그때쯤인 것 같은데 네. 골든 디스크. 네. 자 뮤직뱅크 1위 미이나가 3주 연속을 했었었고요. 네. 뮤티진송도 3주 연속. 이때는 이렇게 3주까지였었어가지고. 아 맞네. 예. 그리고 2010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부 장관 표창을 또 수상을 했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한 게 2010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여기 보내주시는 게 네. 저희 특이형과 희철형의 인천대첩. 와 인천대첩이 이때구나. 네. 10년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10년이다 네, 명대사를 가지고 인천 대첩이 있었고. 야 인천 대첩 그때 네. 진짜 그 인천 문학 경기장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때 네. 아마 어떠한 파이터보다 네. 정말 대단했고. 근데 그렇게 막 싸우지도 않았어. 막 그냥 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 여기만 잡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지금 뭐 특이 형 뭐 희철 형 말로는 우리가 안 말렸으면 싸움이 엄청 뭐 크게 터졌을 거다 하는데 네. 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싸워. 그때 많은 저희 이제 시크릿티 이제 경험분들 그리고 많은 저희 이제 타 아티스트들도 타 아티스트분들도 나와서 야 무슨 일이야 뭐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인천 대첩을 이제 그때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그 세븐 선배님께서 맞아, 그때 맞아요. 우리를 보고 그때 휴즈 해체하는 줄 알았다고. 아 맞아 맞아 오늘 해체하는구나. 아 맞아요. 그런 줄 아, 알았다고 진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다음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동해 씨에게 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슈퍼주니어 미이나에서 네. 미이나는 몇 번 나올까요? 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 미이나 사랑한다 미이나 이렇게. 아 미이나 몇 번 나올까요? 이제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홀수냐 짝수냐. 아 동해 씨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별님들 안 맞추고? 아 동해 씨만. 자 동해만. 네. 짝수입니다. 짝수. 네. 저 그러면 기프트 하나 가져가요. 네. 여덟 번. 아 더 나오나?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덟 번 아니에요? 여덟 번. 네. 그러면 팔 번. 아 팔 번은 아까 없어. 아까 드렸어요 세 개씩. 틀렸습니다. 그래요.
12번? 아깝다. 6번. 아. 6번 나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별님들도 잘 모른다. 여기 네. 막 20번, 18번, 16번. 6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나와. 한번 네. 듣고 와야겠네, 이거를. 2010년 슈퍼주니어를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한 노래 미나 듣고 오겠습니다. 어, 안무 안기 기억나나? 기억나. 안무가 거의 한 절반은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댄스 브레이크 있는데 뒤에가 안 나오네. 맞습니다. 아 기억난다. 예전에 무슨 시상식이었는데 또 야 연말 무대였는데 내가 멤버들한테 그 올라가기 전에 야 멤버들 잘 들어 이번에 여기 댄스 브레이크 없어 바로 넘어가. 맞아. 바로 넘어간다. 틀리면 안 돼. 하고 갑자기... 내가 틀렸어. 내가 댄스 브레이크 들어가나 좀. 아 기억나네요. 맞습니다.
자, 아, 네. 2010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2010년 가요계를 한번 저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는 한번 우리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크, 소녀시대 카라가 일본 진출을 합니다. 2010년에. 네, 사진 없나요? 1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아주 엄청난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네, 한번 노래 주시죠. 2010년 슈퍼주니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을 때 소녀시대와 카라는 일본으로 진출해 K-POP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네,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류 걸그룹으로 불렸고 당시 매출이 네. 카라가 180억, 와 소녀시대 16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와. 2010년 한 해에만. 와, 굉장한데요? 스타. 이때 미스터 좋지. 미스터 완전 진짜 완전 붐이었죠 이때. 맞아요. 대박이었죠. 예. 라라라라라라. 이거 려우가 춤 잘 추는데. 아, 려우 춤 보고 싶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그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1 2 3 4 5 6 go. 라라라라.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2011년 이거네. 아, 우리 뮤직비디오 나가네. 티저죠, 티저. 아, 티저인가? 네. 저 일본의 첫 싱글 미인 보나마나를 발표했었죠. 오리콘 데일리 위클리 차트 모두 2위. 같은 해 발매한 미스터 심플 일본어 버전 그리고 데일리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며 처음 1위를 저희가 기록한 맞아요. 앨범이었습니다. 에. 와. 저 진짜 이때, 힘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이야기도, 뮤직비디오 하면 이걸로 뽑죠 항상. 진짜 이야기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진짜 하다가 아.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 진짜. 춤추다가 이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고문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조명 있죠? 네. 전체적인 이게 사각형 조명. 맞아, 그게 엄청 뜨거워. 와, 것도 듣기 사사로 down to you tonight and night 란 나이사 뭐 바라봐라 덧친한 너 덧친한 너. 그렇습니다. 기억나네요. 아 진짜 우리가 에, 네. 일본에 사실 그때 이제 뭐 데뷔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네. 그 앨범 낸 것만으로도 많은 사랑을 또 일본 팬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때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의 오디션 열풍이 불죠. 네. 네, 아. 엠넷에서 방영된 슈퍼스타 K를 시작으로 오디션 네.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네. 시즌 1의 인기에 힘입어 2010년에는 슈퍼스타 K가 난 스타 허각 존박 강승윤 씨가 가요계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 허각 씨는 그래 달려 그대에게 술만 있으면 내 마음 부서진대도 좋아 태양 가까이 날아. 네. 이 중 허각 씨는 13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자 가운데 1등을 하며 2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아, 노래 너무 잘했는데요, 네. 형, 진짜. 당시 심사원들을 맡았던 네, 윤종신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슈퍼스타 K는 허각 씨라고 진짜. 밝히기도 아, 하셨습니다. 노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허각 씨는 이때 인기가 진짜 많았고 평범한 얼굴에 엄청난 가창력을 보여주셔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허각 씨뿐만 아니라 네. 존박 씨 그리고 강승윤 씨 그러죠. 아, 강승윤 씨도 맞아. 이 노래는 진짜 저는 약간 우리 그 윤종신 선배님이 진짜 다시 빛을 보게 해준 노래가 아닌가. 그리고 장재인 씨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당시 주목 많이 받았었죠. 맞아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요계에서 큰 활약들을 해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10년 지난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BGM BGM 네.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명곡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곡은 네 유키스 시끄러입니다. 시끄러 이거 다 시끄러
아 이런 게 아이템이었구나. Next slice. 아 지금 사실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과거 발매한 노래가 이렇게 재조명되며 네. 순듯명 맛집으로 화제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 시끄러도 그렇고 네. 네. 바로 또 한 곡 있죠.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아, 이 노래 알죠. 아 티아라 노래 너무 좋죠. 티아라도 명곡 진짜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영상 봐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았어. 맞아요. 자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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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락해. 아, 맞아, 그치? 맞아. 저 한 번. 아, 그리고 네.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는 뭐 최고죠. 아, 네. 네, 제국의 아이들 지아의 마젤토입니다. Friday, Saturday, Sunday. 마젤토, 내가 마젤토. Sunday, Thursday, Saturday, Sunday.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선데이 라틴 걸 아메리칸 걸 머리에 빨리 썼어. 아 맞네. 이게 진짜 이것도 아 그 저도 이제 주가나 하면서 광희를 매주 만나잖아요. 네. 광희한테 이 노래 하면은 진짜 약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광희도 어쨌든 자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고 네 했는데 너무 싫었대 이 노래가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네, 네. 그러면 네. 노래를 듣기 전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나갑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어, 다음 중 네. 노래 가사에 네. 나오지 않은 것은 네. 어 이거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하나네요 두 개네요? 두 개네요? 마젤토브 가사에 나오는 어. 그러니까 마젤토브의 아니면 뭐 어떤 노래?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어 다음 중 아니, 마젤토 맞아요. 네. 네. 다음 중 노래 가사가 가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1번 멕시칸 걸, 2번 재팬 걸, 네. 네. 3번 유럽 걸, 어. 4번 코리안 걸, 5번 라틴 걸, 네. 6번 아메리칸 걸. 어? 잠깐만. 아니 나 유럽 걸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리안 걸도 나왔나? 코리안 걸 이거 아 뭔가 어감이 안 아닌데. 코리안 걸. 근데 유럽 걸도 아닌 거 같은데. 저 봐요. 멕시칸 걸, 재팬 걸, 유럽 걸, 코리안 걸, 라틴 걸, 아메리칸 걸. 제가 라틴 걸, 아메리칸 걸, 멕시칸 걸까지 맞아요? 그 기억이 나요. 네. 아 근데 유럽 걸이 몇 번이었죠? 유럽 걸이 3번. 3번 유럽 걸. 네. 엄마야! 야 축하드립니다. 기가 막 코리안 걸이 나왔었구나. 여기까지 맞춰야 이제 뭐야? 인정이 됩니다. 뭐야? 그렇다면 진짜 문제 지금까지 연습 문제였고 마젤토브의 네. 의미는 아 그러지 말자 뭐지 의미? 어 마젤토브? 근데 마젤토브가 영어가 아니지. 영어가 아니라 영어가 왠지 아니지 아니지. 영어가 아니라 뭔 다른 어디 막 다른 말이었던 마젤토브?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마젤토브 무슨 말이었더라? 아, 나 들어봤던 이태리, 것 같은데. 이태리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은데. 라틴 이런 데 아닐까? 네. 자. 아, 뭐였지? 나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 뭐 네. 가사를 들으면 뭔가 이게 딱 와요. 올 수 있는 힌트 드릴게요. 어? 기도? 기도라고? 기도. 기도 아닌데. 어? 신 God. 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네. 히브리어. 신. 신. 응.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뭐 믿는 이렇게 네. 신. God. God. 네. God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의미가 좀 여러 개를 어? 이제 폭넓게 해야 이제 정답 God 맞출 수. God bless you. God. God bless. 뭐 뭔데요? 응? 신의 그, 가호를. 신의 뭐 가호를. 응. 뭐 신의 가호를 뭐 신의 축복을 자 하나 둘 셋 뭐야 아... 뭔데
행운을 빈다. 아, 어? 아 비슷했는데. Good luck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비슷했는데. 히브리어. 네. 아, 마젤토브. 굿럭인데 이거 왜 뭐야? 라틴 걸. 멕시칸 걸. 한번 듣고 오죠, 그러면 이 노래. 들어야 되죠. 네. 네. 제국의 아이들 마젤토브. Break it down, ready down, knock you down, here we go. 자꾸 니까 나를 춤추게 해. Mexican girl, Korean girl, Japan girl. 두근대는 심장이 멈추지 않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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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we want, we want. 자꾸만 나를 모른 척하는 나의 방과 니까 죽고 탐험보지는 내가 너무나 너무나 두려워. 저 단지 happening, 다른 사람 만나는 건 happening. 너도 나를 보면 나만큼 아프니. 너도 아프다면 내게 한마디 해줘. Love your time, 힘내봐. Friday, Saturday, Sunday. 집어 치워 정신을 Friday, Saturday, Sunday. Friday, Saturday, Sunday. 우리 데니쇼는 Thursday, Friday. 아 노래 중독성 있고 너무 좋은데?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옛날 추억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또 2010년에는 좋아요. 가요계뿐만 아니라 또 드라마에도 히트친 작품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네. 첫 번째 드라마는 바로 네네네. 네, 파스타입니다. 아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야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야 왜 맨날 봉골레만 먹어? 봉골레. 네 그렇습니다. 그 MBC 파스타 2010년 1월 총 20부작 최고 시청률 21.2%. 레스토랑
라스페라를 배경으로 한 요리사를 꿈꾸는 여성의 성공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난 봉골레 파스타라는 걸 이때 처음 알았어. 봉골레 하나. 난 파스타 종류를 잘 몰랐었었는지 그런 얘기인데 네. 이때 처음 알았어요. 이때 진짜 완전 히트였죠. 네. 네. 이선균 선배님의 네. 그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약간. 아니죠, 아니죠.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기보다 이제 여기에 셰프잖아요. 네. 이제 거기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공간을 주방? 주방. 네, 주방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공유주 씨한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네. 퐁글레, 퐁글레 파스타 하나. 재밌었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사극인데요. 바로 추노. 네, KBS 2 채널 추노. 2010년 1월부터 총 24부작이었고요. 최고 시청률 34%였어요. 네, 역사조차 담지 못했던 쫓고 쫓기는 두 남자의 목숨을 건 추격전을 그린 작품. 네. 이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때 하도 바빠가지고 사실 드라마 맞아요.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땐 또 뭔가 다운도 쉽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때 이제 우리 또 장혁 선배님 맞죠? 네. 네. 굉장히 이때 인기도 대단했었고. 맞습니다. 네. 이게 대사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살리는 건지 모르겠네. 잊어라. 기억이 많으면 슬픔도 많은 법이다. 네. 누가 재미있어서 사나? 다들 내일이면 재미있을 줄 알고 사는 거지. 어쨌든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맞습니다.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작품은요. 네, 일단 음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시크릿 가든 2010년 11월 총 20부작 네, 최고 시청률 35.2% 무술 감독을 꿈꾸는 스턴트 우먼 길라임과 까칠한 백만 장자 김주원의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판타지 작. 와 이거 나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아니 바빠서 아까 친호 못 봤다면서요. 아 이건 봤어. 이거 보느라 자, 더 바빴어. 언제야? 아 1월에 바빴다. 1월에 바빴고 11월에는 쉬었죠. 네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활동 끝나고 이게 길라임 씨 네. 이게 최선입니까? 그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들어준 그 트레이닝복 네네. 그게 또 유행했었어요. 아, 이거만 어디가 맞아요. 그 옷이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쫙 있었죠. 온통 이거였고 저도 어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네. 그 비슷한 옷들 많이 입었고 맞아, 나갔었었고 맞아. 그때 뭐 했어요? 예능에서 네. 따라 했었어요. 아,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패러디도 많이 하고 네. 윗몸 일으키기 제가 아까 했던 네. 윗몸 일으키기 있었고 거품 키스 있었고 아 맞아. 네. 그때 거품 키스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네. 아니 여자들은 왜 그렇게 그걸 실실맞게 묻히고 먹는 겁니까? 하면서 아 거기서 키스를 했어요? 네 테이블 상대 그 맞은편에 있다가 아. 닦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딱 키스를 예. 자 문제가 있네요. 어? 어디요? 문제를 문제가 아닌가? 아 그냥 동해극장이구나. 자 동해극장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요거요. 이제 어디요? 아닌가? 문제도 맞추는 건가? 문제와 함께 동해극장을 시작합니다. 자 명대사 문제 오디오를 드릴 건데요. 네. 다음 대사가 뭔지 맞추면 됩니다. 네. 예, 동해극장이니까 연기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맞힌 사람은 치킨 기프티콘. 어? 와. 네. 저 이거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봤는데. 아, 저 맞춥니다. 무조건. 자 문제 오디오 주시죠. 저기 앞에 있네요.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X대구연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 아 뭐였더라? 지금 현빈 씨 현빈 아, 선배님이 저 삐 처리된 부분.
저분 맞추는 건데 그 전대사를 좀 써주세요. 네. 아, 자 저거 아 기억나는데 아 뭐더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길라임 씨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어? 저한테는 길라임 씨가 네. 뭐고 뭐다 뭐 이런 아 이런 저한테는 이 사람이 삐이고 삐입니다. 네. 제가 어? 길라임 씨 팬이거든요. 아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사람이 한번 그 연기를 하면서 해야 돼요. 정답 네, 저한테는 이 사람이 정답 외치고. 제가 그러면은 대략 제가 약간 어느 정도 뭔지 감을 좀 잡아드릴게요.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자 정답. 네. 음악 주세요. 아 음악 없나요? 아,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한테는 이 사람이 전지현이고 김태희입니다. 그거요? 제가 길라임 씨 팬이거든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동해.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 오케이 동해. 아니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지현입니다. 아, 아니라니까. 내가 했잖아. 아니 순서를 바꾼 아, 순서가, 줄 알았어. 순서까지 맞아야 돼요? 순서까지? 아, 제가 둘 중 한 명 맞췄죠. 앞에가 맞았어요? 뒤가 맞았어요? 오케이. 아, 한 명 또 누구 있지? 그래 제가 왜냐면 이걸 보면서 어? 우와 이거 드라마인데 되게 신선하다고 느낀 게 다른 여배우 이렇게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게 신선했었거든요. 아, 한 명 누구지? 여자 아, 배우예요? 여자 배우. 아, 두 분 다 여자 배우예요? 여배우들라. 되게 그러니까 유명한 이거 우리 보지 말고 합시다. 나 저 안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안 보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때 잠깐. 누 아까 그분들 중에 그 배우님들 중에 한 분은 맞았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한 분은 맞았지. 예? 네? 한 그 한 분 아 김태희. 오, 김태희 선배님. 김태희 씨가 맞았으면은 아, 또 누구 있지? 아, 아 아닌가? 아 오케이 동해. 네.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김희선입니다. 김희선 선배님은 조금 그때보다 조금 더 예전에 핫하셨던 분이잖아요. 약간 그때 당시 느낌 아닌가? 아닌가? 동해. 아, 나 한번 해야지. 아, 오케이. 저 갑니다. 아 누구야? 아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고현정입니다. 아 누구지? 어? 동해! 아 뭐야 힌트 있었어. 어 알 것 같아.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아! 제가 맞아. 길라임 씨 팬이거든요. 전도연 야 성태 구성태. 아니 솔직히 헷갈렸어. 아 방금 그게 그 왔다 갔다 했어요. 조효정 선배님 아니면 아 조효정 선배님은 아 이번에 작년에 가셨죠? 재작년. 아 그래서 헷갈렸나 봐. 오스카. 아 오스카구나. 아아 어. 그래 아 기억났는데 아 딱 마지막 기억났는데 아 아 치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정답 화면 있어요? 정답 오디오 들려주시죠. 네.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아...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 넌 네가 자꾸 나타나. 아 이때 시크릿 가든의 또 OST 중에 또 네. 굉장히 좋았던 한 곡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거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그 여자.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여자 옵니다 그 여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여자의 마음은 눈물투성이 그래서 그 여자 저는 이때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 진짜 멋있어. 우리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윤현상 선배님 맞나요? 성함 맞나? 윤현상 선배님 맞나? 그때 이제 오스카라고 거기 극중 이름 오스카였는데 네. 그것도 멋있었어요. 오스카 버전에 그리고 이 노래도 있거든요. 네. 이 노래를 이제 남자 버전이 있어요. 그남 그건 제목이 그 남자예요. 그 남자. 아니 그니까 현빈 씨가 불렀나? 아 윤상현 씨, 윤상현 씨 맞아요. 윤상현 배우님. 어 윤상현 배우님이 안 부르셨는데? 윤상현 아 그럼 이 노래는 현빈 선배님 부르셨어요. 윤상현 선배님도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뭘 했었었는데. 예. 네. 캐릭터가 가수셨잖아요. 예. 네. 아 배우인가? 그 캐릭터가 배우인가? 아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그랬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10년 데니와 함께 타임슬립 해봤는데 네, 별님들 어떠셨나요? 잊고 있었던 추억의 명곡 명작 만나보면서 저는 네, 그때로 또 한 번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네, 응답한 제니에서 제니와 함께 추팔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네. 제니가 타임머신 타고 별님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곡 초대 가수를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주 제니쇼를 찢어놓고 가셨고요. 이번 주 제니쇼를 원격으로 찢어놓으셨습니다. 응답한 제니 2010의 주역 시크릿 가드 아니죠, 제국의 아이들 마젤토브 아니죠, 슈퍼주니어 미나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소녀시대 효연 기가 막히는 신곡 세컨드 안 틀어드릴 수가 없죠. 마이크 열고 저희도 효연씨 신곡 피처링, 아 이거는 피처링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해치면 안 돼요. 아직 신곡이기 때문에 네. 해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깨끗하게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내 돈 내 산도 함께 해주면 안 되니. Shake my head.